체인지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그 사람? 나의 사랑, 나의 반쪽, 네. 이수미 씨하고 결혼한 거. 그때 그 포인트가 그게 몇 살이셨어요? 저 19에서 20살 넘었어요. 대학교 1학년 때. 정말 파릇파릇할 때. 그때 네. 만나신 거예요? 어머, 그러면 첫 남자하고 결혼하신 네. 거예요? 어떡해요, 불쌍해. 원래 미스 춘향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고 네. 근데 그 20대 초반에 결혼을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같이 이제 친한 형, 동생 이렇게 알았다가 쭉 한 3, 4년 지켜보다가 저 졸업하고 나서 네. 바로 결혼하자고. 와, 졸업과 동시에. 그래서 내가 바로 한 방에 찾죠. 찾았어요. 아, 결혼하고 유명한 이충이를. 아유, 깜냥이 안 돼. 나 내가 결혼이야. 아니야. 네.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. 방송을 그만두고 자기랑 결혼하자는 말에 제가 그래서 이런 자에 찾더니 오매불망 쫓아다녀서 결국은. 그러면 그렇게 따라다녔을 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. 결정적인 뭔가 있었어요? 정성에 놀랬는데 네. 그때 내가 눈이 멀었나 봐요. 실제로 실제로 제가 눈이 엄청 안 좋아요. 잘 못 본 거지. 잘 못 본 거지. 네. 근데 이제 본인이 농구를 좋아서 했듯이 너도 그렇게 좋으면 열심히 하는 허락을 받고 그러면 오케이다. 그래서 결혼했죠.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운동선수는 이 사실은 집에서 내조해 주는 게 또 굉장히 맞아.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일가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정말이에요. 저도 너무 바쁜데 네. 특히나 운동선수의 아내로 산다는 거는 정말 진짜 1인 10역 네.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특히 우리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저런 보양식이나 뭐 녹용 이런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뭐 뱀 이런 네. 일체 안 먹어요. 삼식이에요. 아침, 점심, 식사. 저녁 식사로만. 그래서 15초, 18초 반상을 늘 차려놓고 그거 받고 나중에 와. 그러면 내가 어쨌든 야, 이 양반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줄 알았는데 고수야. 고수? 완전 고수인 것 같아. 어느 쪽으로? 나를 리모컨으로 다 작동시킨 거야. 그럼 뭘 해놓으면 무조건 맛있대. 진짜 맛있대. 그러니까 나는 칭찬을 하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야. 근데 올해 36년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도 36년 만에 일제 시야에서 독립을 했는데 나도 이 진짜 15초 반상에서 네. 독립하자 네. 했더니 옳지 않다. 옳지 않다는 거야. 내가 그래서 쇼크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체란 사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. 내 사용법을 너무 잘 알아요. 툴툴거려도 아이고 맛있다 예쁘다 하면 그렇게 또 좋아하시고 또 그대로 또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. 그거에 속아서 지금 이러고 있다. 저도 그러고 살아요.